엄마와 아빠의 편지와 일기가 들어있는 상자다. 엄마는 편지들을 꺼내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. 숙녀 같네, 소녀래. 우린 저런 여자 꿈도 못 꾼다. 그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힌다. 하지만 그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. 지혜니? 너 저울 줄 알아요? 예. 그럼 내일 12시에 쪽배가 있는 데서 만나요. 알죠? 비가 그치면 강을 따라 나로 들어가야 돼. 그럼 배를 탈 수 있어.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우연의 일치네요. 필연 아닐까요? 창밖을 봐.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창밖엔 눈이 오고 있어. 찬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거닐어야 한다던데 난 편지를 쓸 뿐이야.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. 그런 소리 하지 마.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.